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팔입니다. 오늘의 쿵푸게임은 미친 할머니를 피해 탈출하는 쿵푸게임 그래니2입니다. 원래 기존의 게임에서는 현관 엔딩 그리고 자동차 엔딩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니2에서는 지하실 엔딩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역시 다 덧있네. 건방진 덧! 어, 야, 왜 이렇게 빨리 왔어? 할머니 생긴 거 왜 이렇게 무섭냐? 뭐야? 업데이트! 업데이트 때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헐? 자, 일단 2회차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초반 루트는 지금 다 외웠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게 팬게임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팬게임이 더 재밌는 것 같아. 왜냐면 모바일 그래니 할 때는 좀 속도가 너무 느렸어가지고 좀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뛰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물론 스태미너가 좀 있지만. 자, 무시하고 문 열고 파란 키 쓰고. 근데 오늘 현관 엔딩이 아니라 지하실 엔딩을 볼 거기 때문에 아마 이 파란 키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쓸게요. 아, 망했다. 아, 이거 어떡하지? 거미씨! 거미씨! 한 번만 봐줘요! 아, 거미씨! 아! 턱 밟았어, 제장! 거미씨! 아, 이건 포기하자. 이번 인생 좋았다. 자, 일단 지하실 엔딩을 보기 위해선 이쪽 루트 있죠? 이쪽 루트에서 뭔가 추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는 아직 지하실 루트 타는 걸 모르는데 하면서 또 알아봐야겠죠? 석궁 얻어주고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 여기가 안 막혀있네? 원래 여기가 막혀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래니가 이거 문을 여는 건가? 문을 누가 자꾸 여는 거지 이거 시끄럽게? 원래 그래니가 문 여는 기능이 없었는데 그래니가 이제 문까지 여네. 지하실 엔딩이면 이 근처일 것 같은데. 어? 설마? 이건가? 아, 잠깐만요. 아, 이거 나무판다 왜 이따구로 쓰러져가지고 뭐 안 들어가져요. 아, 잠깐만요. 아, 이거 나무판다 이거 오버 아닙니까? 아차 아차 아차. 좋아, 이게 100% 뭔가 중요한 거 있다. 이 정도로 꽁꽁 숨겨놨으면 뭐가 있는 것 같거든요? 와우. 와우. 아무것도 음서요? 왠지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긴 해. 여기가 제일 그럴듯한 장소긴 하거든요? 어, 저거 뭐야? 상자. 원래 전 버전은 상자가 없었거든요? 여기네. 찾았습니다. 어, 올라가는 길? 해골 아저씨? 어, 뭐야. 이 아저씨네, 그 쪽지 썼던 사람. 여기도 쪽지가 있었거든요. 자기도 감금당했다고. 나보다 먼저 할머니한테 뒤통수 맞고 기절당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결국 죽었네요. 우리는 이 꼴 당하지 맙시다. 우리는 꼭 살아남아요. 일단 스위치 내렸고요. 아, 스위치가 여기 스위치구나. 잠깐만, 일단 앞에 레이저 같은 게 있고요. 앞에 함정이 있고요. 잠깐만, 이거 레이저 이거 약간 불안한데? 아, 근데 이쯤은 괜찮지 않을까? 이게 레이저가 강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아, 자, 미친 게임 아니야, 이거! 자, 다시 왔고요. 자, 지금 일단 중요한 게 레이저 포인트인데, 제가 봤을 때 이 레이저 포인트는 그 슬렌더리네가 아끼던 고민용 있죠. 일단 그걸 한번 여기다 지져볼게요. 뭔가 되지 않을까? 슬렌더리네가 아끼던 거니까. 자, 일단 테디베어 고민용 발견했고요. 자, 테디베어 고민용 가자.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나도 슬렌더리네를 좋아하긴 하지만 우리가 일단 이곳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테디베어의 희생이 필요해요.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이거 게임 제작자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자, 테디베어씨! 준비됐어? 그렇게 뜨겁진 않을 거야!
테디베어상! 어, 뭐야, 아무것도 안 되네? 일단 테디베어는 아니었습니다. 테디베어 버리고요. 와, 용암에도 안 타. 이거 뭐로 만들어진 거야? 설마 이건가? 어? 이게 뭐라고? 그냥 벽돌 아닌가요? 아, 자, 저것도 문제야. 테디베어 씨! 테디베어 씨! 일로와, 테디베어 씨. 같이 가. 어, 테디베어 안 들어줘요. 죽었나봐. 아, 참. 어, 죽었네. 어떡하지? 자, 이 의자를 이용해서 가자. 자, 여기다가, 위에다가 딱 얹히면, 설마? 이런 방법이? 어, 이거 그냥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잠겨져 있구나. 여기가 이제 마스터키가 있어야 되나봐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마스터키를 얻어와야겠구만. 허허, 이거 약간 귀찮게 됐어. 마스터키를 찾기 위해서는 조금 귀찮은 행동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파란키를 먼저 먹어야 되기 때문에 파란키 먹으러 먼저 갑니다. 자, 아까는 실패했었던 파란키 먹기. 이번에는 한 번에 성공할게요. 나갈 때 더 조심하고. 자, 거미씨 피하고. 자, 파란키 먹고. 나갈 때 조심, 덧. 오케이. 자, 파란키를 사용했으니까 어디가 열렸겠죠? 그 열린 곳으로 바로 가도록 합니다. 원래 그레니와는 다르게 그레니2 파란키는 이 지하실 열쇠예요. 저도 맨 처음에 이것 때문에 아, 엄청 어려웠는데 난 지금도 파란키가 왜 여긴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레니 모바일에서는 석궁으로 여기 쏴서 열잖아요. 근데 여기는 신기하게 파란키로 여기가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어, 여기 해골 또 있네? 뭐야? 두 명 죽은 거야? 자, 이제 마스터키까지 얻었으니까 바로 저 문 한번 열어볼게요. 모르겠네. 어, 아, 깜짝 놀랐네! 문은 어디서 열고 다니는 거야? 자, 마스터키까지 사용했고요. 이전 버전에서는 현관으로 나갔을 때 무슨 길쭉한 미로가 나왔잖아요. 일로 나가면은 과연 그 미로... 어? 어? 엥? 뭐야? 마스터키가 아니네? 그럼 저 열쇠는 어디 있는 거지? 자, 제가 너무 헤맬까봐 약간 공략을 봤는데 이 맵 어딘가에 망치와 니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아이템을 잘 사용해서 저곳의 열쇠를 얻으라고 하네요. 아, 나 씨 마스터키 괜히 얻었네. 마스터키는 저기 엔딩과 전혀 관련이 없나봐요. 자, 그럼 일단 빠르게 망치와 니퍼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제가 옛날 버전에서 망치가 화장실 같은 곳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은 일단 망치를 먼저 얻읍시다. 망치가 이런데 어딘가 있었거든요. 혹시 여기 이걸 들고 일단 4층까지 가라고 하네요. 일단 기다려. 할머니 왔을 때 한 바퀴 슈르르륵. 좋았어. 아마 망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면은 요거겠죠?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설마 여기에 니퍼 있나 보다. 역시나. 자, 니퍼까지. 어, 그러면은 저거 슬렌더리나 소환할 수 있는 건가? 이거 엔딩 보면은 저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좋아. 아, 열쇠 여기 있네. 자, 열쇠 사용합니다. 뒤로. 후진. 자, 문 열 거거든요. 오! 바로. 가자. 자, 혹시나 가는 길에 덧조심. 덧만 조심하면 지금 바로 엔딩이거든요. 자, 열쇠까지 썼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열릴 거거든요. 와! 어, 뭐야, 여기 어디야? 아, 여기가 지하실이 아니라 약간 뒷간 같은 느낌이네. 오, 약간 진엔딩 본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일단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슬렌더리나 인형을 걷다 넣으면 어떻게 될지 그것도 궁금하니까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근데 사실 안 될 것 같긴 한데 궁금해. 오! 와, 이거까지 구현했다고? 와, 미쳤다. 와, 이거는 팬게임 수준이 아닌데? 연출까지 훨씬 멋있어요. 와, 대박. 와, 미쳤네.
한번 이 상태로 한번 현관 엔딩 봐볼게요. 자, 마스터키까지 사용했고요. 일단 한번 바로 나가볼게요. 아,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네. 일단 이쪽에 슬렌더리나가 있긴 했거든요. 원래였으면 슬렌더리나가 저를 죽이는데 이번에 제가 고민형을 줬으니까. 여기 왼쪽 문이 열리거든요 갑자기. 여기. 자, 제가 분명 고민형을 줬거든요. 슬렌더리나씨? 어! 나 안 죽인다!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자, 마스터키까지 먹어주고. 원래는 저를 죽이거든요. 아, 이렇게 좀 친절해지네. 아, 이런 식으로 바뀌네요. 결국에 저는 슬렌더리나한테는 죽지 않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작 게임도 굉장히 재밌게 했지만 그래니2도 아, 진짜 너무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녹화를 종료하도록 해야죠. 빠이.